과정이 있기는 한데 있다고도 볼 수 없고 없다고도 볼 수 없고 뭐 뭐예요? 별거 하시는 거야? 과정이 있기는 있어요? 말 그대로 있긴 있는데 뭐 남처럼 살지 한참 너, 됐거든요. 너 따로 나 따로. 네네. 아, 너 따로 나 따로. 근데 이렇게 살게 된 계기가 아마 본인한테 자녀가 두 분이시죠? 아 예. 근데 그 중에 아들이 하나 있을 거예요. 그죠? 네네. 그 아들이 혹시 둘째 아니에요? 맞아요. 그 둘째 낳고 두 분 사이가 더 힘들어지셨을 건데. 맞아요, 맞아요. 그쵸? 내가 이따가 둘째 사주를 보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. 근데 그 자녀들 중에 사주를 갈라놓는 애들도 있거든. 근데 이렇게 마주 앉아서 우선 기운만 읽을 것 같으면 네가 사람 때문에 되게 피곤해야 된다 그러거든. 우선 자식하고도 되게 사이가 안 좋으실 거예요. 그리고 남편하고는 뭐 지금 얘기했던 대로 너는 너 나는 나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남편 때문에 내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어서 지금 되게 시끄러울 상황은 아니거든요. 근데 엄마가 화개가 많아. 혹시 엄마 애인 있거나 밖에 사람 있지 않아요? 안 그래도 오늘 애인 때문에 온 거거든요. 아, 밖에 만나시는 분이 있다고? 네네. 아, 근데 그분이 나는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. 아니요, 그 처음 만날 때는 가정이 있었는데 제가 좀 정리하라고 막 보채가지고 이혼을 시켰거든요. 너는 이혼 안 하시고? 저는 뭐 호적은 그렇지만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여가지고. 아, 그래서 그쪽 이혼했는데? 이혼했는데 그 본처가 지금 또 다시 막 집에 들락날락하고 자꾸 들러붙을라 해가지고 좀 떼내는 방법 없나 싶어서 왔거든요. 우선 이혼은 된 상태잖아요. 네네, 그쵸? 서류 정리 다 근데 됐... 다시 본처가 들어왔다고 애들 네네. 엄마가? 잠깐만. 엄마! 이 여자가 올라가 온 게 아닌데요? 이 여자, 남자가, 그러니까 그 만나시는 분이 문을 열어줘서 들어왔대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옷이라고 해서 온 거야. 아. 그 여자가 이렇게 그냥 막 그 갈 데 없어서 뭐 잘 데 없어서 온 게 아니고, 그 여자가 올 생각이 없었어도 지금 이 남자가 그 여자를 데려오는 형국이거든? 그게 제가 좀 갑자기 좀 이혼을 하다 보니까 위자료를 좀 많이 줘서 정리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남자가 좀 이렇게 돈만 좀 다시 좀 돌려받으면은 정리를 한다 했는데 뭐 지금 정리도 안 되고 지금 돈도 지금 못 받고 하니까 지금 시간만 흐르고 있거든요. 엄마 근데 객관적으로 우리 생각해보자. 그 남자 인성이 개판 아니냐 이 정도면? 근데 그런 남자 굳이 좋아할 이유가 있나? 뭐 근데 뭐 다정한 면도 있고 예, 뭐 매력이 있으니까 만나는 거죠. 그 매력은 잠자리겠지. 네. 네 말이라면 껍뻑 죽을 거고. 네. 너한테는 그럴지 몰라도 재산자가 보기에는 기집애 미친 새끼네. 어쨌든 간에 다시 볼게. 난 그 말도 믿을 수가 없네. 왜냐면 지금 그 사람 가정에는 딸이 하나 있을까? 어린 딸. 있어요? 네. 없어요? 있죠. 있죠. 근데 그 남자가 그 딸 되게 이뻐하지 않아요? 딸바보 소리 듣긴 한데 그래 뭐, 딸바보잖아 되게 이뻐하잖아 자기 딸이니까 다 이뻐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 되게 이뻐하는데 근데 이분한테는 지금 어머니도 살아계실 거야 예, 그죠? 예, 맞아요 어머니가 애들 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그러니까 얘가 약간 되게 효자야 엄마한테는 효자야 마누라한테 지랄맞아도 엄마한테는 효자야 그렇지 않아요?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어머니하고 이 딸이 이 여자를 안 낳아 들어오게 된 것도 어머니하고 이 딸의 그 권유가 많고 이 남자 역시도 돈 때문에 이 여자를 들여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정이 다시 그 깨졌던 가정이 다시 이렇게 모여지고 다시 생기는 지금 과정으로 보이거든 결론적으로 생길 거고 그렇다는 말은 이제 혼인신고도 올린다는 얘긴데 엄마가 지금 판단 잘해야 돼요 그 사람 말 믿고 그렇게 섣불리 뭐 내보낸다? 내보낼 생각 전혀 없는데 저한테는 정이 떨어져서 1분 1초도 같이 있기 싫다 그러고 아닌데? 엄청 못됐게 하는데도 막 눈치 없이 계속 막 들락날락하는데 애프게들고 맨날 들러붙는다 그러거든요 아 물론 그래요 물론 여자도 이 사람한테 그렇게 애정은 없어 사람인데 어떻게 애정이 있겠어? 이 남자도 이 여자한테는 그렇게 애정이 많지는 않아 여자로서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너를 더 좋아하는 건 맞아 너를 더 좋아하는 건 맞는데 내가 이 사람 심보를 둘러보면 양손에 떡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쥐려고 하는
심보거든. 말하자면 너를 속이고 있는 거야. 아니야, 내 말 믿어야 제가 돼. 제가 속고 있다고요? 그래, 네가 너가 속고 있어. 너를 속이고 잠자리는 맞거든? 지금 이 애엄마하고는 잠자리가 안 돼. 애엄마가 가슴에 맺힌 그 서운함도 있고 해가지고 잠자리가 안 돼. 그냥 가정을 일구는 거고 애들이랑 어머니 때문에 지금 그 여자는 그 여자대로 잡아야 되고, 그리고 잠자리를 이 남자가 되게 좀 즐겨하는 편이기 때문에. 전분이랑은 진짜 손끝도 스치기 싫다 그러고 잠자리도 안 그건 맞아. 안 하거든요. 그건 맞는데 그러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안 놓치려고 한다는 거지.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몸뚱아리가 탐나고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애들 때문에 있어야 하는 거야. 내쫓기는 뭘 내쫓아. 얘 내쫓을 생각 없어. 좀 있으면 혼인신고하자 소리 나오는데. 저는 그 꼴 절대 못 봐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내가 보기에 이거 안 깨져. 엄마 정신 차려야 돼. 이거 혼인신고하잖아. 예전에 그 여자가 아니야. 지금 그 뭐야, 마음이 아주 그냥 단단히 먹고 들어와 있는 거거든. 예전에 그 상태가 아니야. 예전에는 멋모르고 당했으면 지금은 이제 너한테 호락호락하지 않아. 그 지금 작정하고 들러붙은 거예요? 들러붙긴 뭘 들러붙어. 정신 차려. 문 열어줘서 들어왔다니까. 이 여자 당당하게 들어왔어. 갈 데 없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, 어? 얘한테 무슨 뭐 저기 구피구손 들어온 거 아니야. 그 남자가 이렇게 모셔온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합의하에. 좀 있으면 얘네 혼인신고하지? 너네 안 걸릴 것 같아? 걸리면 너 바로 상간녀야. 그리고 니네 가정 아직 안 깨졌잖아. 네. 산이 많이 소리 뭐 저기 서로 남남처럼 산다고 해도 아직 가정이 안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너 니 서방이 너랑은 뭐 살고 싶어 사냐? 너 만약에 이번에 제대로 꼬투리 잡히잖아? 그 여자한테서 상간녀 소송이라도 당하고 그러면 너는 니 가정대로 파탄 나는 거고, 어? 상간녀 소송도 제대로 당해야 되니까 결론은 이 남자만 믿지 말고 엄마 정리하셔야 돼요. 아, 결론을 내주지 말고 헤어지게 해주세요. 저는 못 헤어지니까. 아, 이 남자랑? 부적을 써주든지 뭐. 아, 이 남자랑 하든지. 엄마랑 그건 내가 아니요 해줬어. 아니요 부인이랑 저는 절대 지금 다시 합치는 걸 못 봐요. 그러니까 헤어지긴 헤어지겠는데 우선 내가 먼저가 아니라 걔네 먼저 헤어지라고. 그거는 뭐 제가 헤어지는 건 나중에 제가 선택하는 거고, 어쨌든 한번 이혼을 해서 다시 들러붙으면은 이 여자가 첩이지 제가 첩이 아니잖아요. 아니지 아니지. 너는 네가 가정이 없으면 모를까. 어? 서로 가정이 깬 상태에서 저기 뭐야 걔 결혼해서 사는 거면 모를까. 어쨌든 간에 너는 네 가정이 있고 그리고 본처가 다시 들어왔는데 네가 첩이지. 본처가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간에 네가 첩이지. 근데 중요한 거는 너는 지금 이 상태로는 자존심 상해서 못 헤어지겠다는 네. 거 아니야. 좀 찢어주세요. 그 여자 때문에 내가 헤어지는 건 자존심 상하니까 헤어질 때 헤어지갑시라도. 네네 맞아요. 걔네 먼저 찢어놓으라고. 저는 진짜 뭐 소송을 당해도 되고 뭐 내가 좀 찢어줘도 되니까 죽어도 이들 다시 붙는 꼴은 제가 못 보겠거든요. 굳이 왜 그래야 돼, 엄마? 엄마도 새끼 키우잖아. 지금 엄마 새끼한테 정신 팔려. 엄마 새끼 지금 사춘기 아니야? 그 저는, 남자애? 근데 저는 진짜 사랑하고 말 그대로 뭐 속궁합도 잘 맞고 이래가지고 지금 당장은 못 헤어지겠어요.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지금은 그년 때문에 헤어지는 거는 자존심 상해서 못한다 이거 아니야? 그렇죠. 그 애엄마 때문에 헤어지는 건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한테 지금 그 애엄마 내쫓으라고? 네네. 어떻게든 걔네 가장 깨놓으라고?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왔거든요. 난 그거 못해. 왜요? 야, 첩실이 어떻게 본처를 해? 안 그 엄마 거예요? 가정... 못하는 거예요? 나 얘가 또 날 긁네. 안 하는 거야.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고 안 하는 게 못하는 거야. 어느 실령님도 너 같은 년이 와가지고 본처 내쫓는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힘 실어주는 신령 없어. 좋게 말할 때 엄마 네 가정으로 돌아가. 네 가정으로 돌아가고 너네 가정 내비둬. 저희 가정은 지금 껍질밖에 없어요. 저는 돌아갈 가정이 없어요. 그러니까 그 가정 꼭 깨야겠다고? 네. 꼭 그래야겠어? 네. 좋게는 안 되겠어? 저는 여기서 안 해주면은 다른 데 가서라도 좀 꼭 하고 싶으니까 제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런 X을 봤나?
야 이년아 어디 첩실이 와가지고 본처를 찢어달래? 이년아 어? 좋게 말하니까 말 같지 않아? 이년아 가! 아유! 가! 이년아 아! 가니까 욕하지 마세요. 나! 이년아 그지 같은 년을 잡았나 이게 진짜. 좋게 말하니까